나만 집에 들어왔으면 몸이 편하지 않는 걸 뭐. 나야 좀 안타깝지만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죠. 어느새 늘어난 주름살만큼이나 아픈 곳도 늘어납니다. 하지만 무심한 세월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서로가 있어 두 부부는 오늘도 소박하지만 커다란 행복을 꿈꿉니다. 아유, 여기가 되면은 도물 척했으면 내 아저씨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재밌게 살고 싶지. 그게 누구든지 다 바람이지 뭐. 심다는 데까지 해야지 뭐. 내가 심다는 데까지 해야지. 그러고서 이제 힘 모자라면 이제 못하는 거지만 심다는 데까지 하는 거지. 힘 닿는 날까지. 뻥요. 모든 곡식을 되로 받고 말로 주는 뻥튀기 기계처럼 곱돌의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뻥이오 할아버지. 언제나 추억하면 달달한 고소한 그 맛처럼 남은 생에 정겨운 이야기가 곱절로 가득하길 바랍니다. 네. 네, 아유, 갑자기 뻥튀기가 그냥 싹싹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이렇게 오랜만에 뵙긴 하지만 네. 이렇게 이어가는 분들이 계셔야 우리가 또 추억 속에서 친근감을 그렇죠. 느낄 수 있잖아요. 네. 아유, 뻥튀기 할아버지 너무 좋습니다. 네, 네, 저도 오랜만에 이 뻥튀기 기계를 봐서 반가웠는데요. 또 그리고 이 뻥튀기가 수입이 그렇게 짭짤하다니 저도 순간 깜짝 놀라고 또 솔깃했습니다. 그 덕은요, 물론 이 송승환 할아버지 부지런함에 있었겠죠. 아침 8시에서 6시까지 항상 일을 하시고요. 쉬는 날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네,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. 또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일하는 모습이 네. 참 보기 좋았는데요. 앞으로도 저희 곁에 항상 계시면서 뻥이요 소리 항상 들려주시면 참 좋겠네요. 네, 뻥이요. 오늘 정말 뻥튀기 먹고 싶은 날입니다. 네. 자, 이렇게 정말 추억 속에 있는 일들을 살짝 꺼낼 수 있으면은 항상 우리가 더 행복하게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최욱희 리포터가 또 그런 소식을 준비를 했나 봐요. 네, 이렇게 추억 과자처럼 옛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. 네. 많은 분들의 땀과 열정이 묻어 있는 곳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. 빠밤빵. 진짜 오늘 체육관 간다고 해서 제가 국장을 쫙 거쳤습니다. 어때요? 괜찮죠? 아니 근데 가을인데 어디 뭐 산으로 아니면 좀 멀리 여행을 가야지 웬 체육관이에요? 저 운동시키려고 그러시죠? 여기는 평범한 체육관이 아니에요. 평범한 체육관이 아니에요? 뭐 체육관이 다 거기서 거기죠. 여기는 영화랑 드라마 촬영 명소예요. 어?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체육관이 됐어요? 오,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. 어떤 체육관인지 한번 제 눈으로 확인해보러 가겠습니다. 많은 스포츠 중에서도 유난히 권투 소재 이야기가 많았던 건 권투와 인생이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는 게 아닐까요? 냉혹한 승부 세계와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와 감동이 있다. 헝그리 정신이 살아있는 세종시 조치원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.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한 권투 체육관.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라고 하면 보통 멋진 풍광이나 세련된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.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문 닫은 곳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심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곳이 바로 세종시 명소 중의 명소라는데요. 학교 처음 입학하고 와서 여기 학교 다닐 때 반치강 촬영장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문이 닫혀 있길래 폐간 줄 알았거든요. 밖에서 볼 때는 이제 뭐 안 하는 복싱장인가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. 좀 오래돼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전통 있는 것 같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지난 세월이 느껴지는 이 체육관에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져 있을까? 체육관을 운영하는 부관장님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체육관이요. 저는 한 7, 80년대 그때 그런 느낌이 나는 체육관이에요. 약간 빈티지 스타일이라고나 할까. 얼마나 오래된 체육관인가요? 이 50년대 지어진 거기 때문에요. 네. 네. 전시 때 제가 듣기로는 전시 때 지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러면은 60년 정도. 예, 예. 60년 정도 된 거죠. 아니면 그러면 근데 이렇게 관장님 뵙기로는 이 체육관을 운영한 지가 60년은 안 되셨을 것 같아요. 안 됐죠.
이게 체육관 한 지는 거의 한 40년 가까이 다 돼가지고. 아, 40년 되셨어요? 네네. 그 전에는 누가 하셨어요? 아버지.